네, 안녕하세요. 레터라이브 16회 진행자 김승현입니다. 오늘도 저희 최정혜 팀장님과 정재훈 대리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 판타지 14 사업 팀장 최정혜입니다. 한 달 만에 레터라이브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건데 왜 지난주에 한 것 같죠?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너무 빨리 가네요. 아. 한 주 지났을 뿐인데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요. 네, 확 추워져가지고. 네. 예, 지금 이 두 분은 감기 걸리셨는데 네. 여러분들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재훈 대리님도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레터라이브 16회 진행하게 된 정구부인 정재훈입니다.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목소리가 많이 잠겨가지고 그럼 평소보다 좀 목소리가 좀 두꺼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너그럽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레터라이브는 고품격 교양 정보 방송으로 저희 파이널 판타지 14 온라인 국내 서비스에 대해 주요 현안을 소개하는 방송입니다. 네, 네. 게임 업계에서 유일하죠. 유일하게 이렇게 정기적으로 네. 유저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운영자들이 망가지기도 하고 홈쇼핑도 하고 네. 네, 여러 가지 게임 업데이트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미있는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파이널 판타지 14만의 네. 고유 정보 방송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2부 때 Q&A 시간에 질문과 답변 드릴 내용을 저희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 레터라이브 말머리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2부 때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럼 저희 첫 번째 이제 소개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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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이제 소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안내해드릴 게 저희가 3.15 때 3.1 업데이트 때 때, 네. 그 업데이트 된 그 던전에 대한 이용률을 좀 준비해봤는데 네 약간 좀 시간이 걸리는데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네, 우선 네. 극나이트 오브 라운드의 네. 이용 클리어 통계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일단 뭐 자료 화면에 준비되기까지 네. 조금 얘기를 나누시죠. 네, 뭐. 지금 약간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네. 2분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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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준비는 다 됐었는데 갑자기 컴퓨터 시스템이 약간 오류가 있어서 준비하는데 조금만 시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뭐 다른 얘기 뭐 해볼까요? 네. 네. 무슨 얘기 할까요? 아,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아, 그러니까 지난주 목금토 그, 판교에서 인벤게임 컨퍼런스 2016이 개최가 되었었고 네. 요시다 PD님도 강연에 네. 오셔서 이제 금요일날 한국에 오셔서 이제 토요일날 판교에 갔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우리 유저분들도 네. 저도 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네. 진짜 오셨더라고요. 네. 인벤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네. 저희 이제 요시다 PD님 네. 강연이 사람이 제일 많았다고 네. 네. 제일 많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네. 이제 요시다 PD님과 함께 사진도 찍길 원하시고 사진도 받길 원하셨는데 그날 8시 비행기로 일본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때 끝난 시간이 거의 4시쯤이었어요. 네. 근데 토요일 오후에 차가 정말 많이 막히는 시간이라 공항까지 가시는데 시간이 2시간 이상 걸릴 거 생각해서 네. 좀 일찍 나왔는데 이제 주차장 근처까지 따라오신 분들 네, 정말 네. 그래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 있으셔서 이제 네. 그분들만 그 사인을 좀 해주고 사진 찍으신 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때 예, 못 가신 분들이 서운해하시는 걸 제가 네. 봐서 근 시일 내에 한 번 더 요시다 PD님 한국에 저희가 정식으로 초청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노력을 할 테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인벤 게임 컨퍼런스 때 발표한 내용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와닿는 게 많았었어요. 네. 특히 많은 개발자, 제 주변 개발자분들은 그래픽 SF 발주를 6개월에서 1년 전에 한다! 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그 컬처 쇼크를 느끼시더라고요. 그게 먼저 들어가려면 네. 그 사전에 되게 많은 것들을 준비가 그렇죠. 되는데 이게 네. 다 정리가 네. 되고 네. 1년 반 전에 한다는 건 정말 아, 실력들이 저희가 어떻게도 감당할 수 없는 그렇죠. 상상도 못하는 네. 그래서 뭐. 네. 그래서 뭐 즐거웠습니다. 네. 승현 과장님도 있었고 네. 네. 알아보시는 분들 많았고 우리 우주대사님도 네. 함께 했는데요. 네. 아 우주대사님은 사람들이 우주대사님이라고 막 슬근슬근 네. 거리는 네. 게 아, 네. 정말 우주대사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때 현장에 방문하셨는데 이제 못하신 분들은 네. 죄송합니다. 일정이 워낙 타이트해서 지난번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조만간
뭐 조만간이라 해봐야 몇 개월 후겠지만 네. 어떤 몇 개월 내에 다시 한번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네. 한국 유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 기대되네요, 저도. 네. 저도 요번에 PD님, 요시타 PD님 보긴 봤지만 좀 만나는 시간이 약간 좀 짧아서 아쉬웠는데 네. 네. 저희도 기대됩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경국은 뭐 얘기 없어요? 저희 둘만 계속 얘기하는데 자료를 준비할 때까지. 아, 그럼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저기 채팅창에서 네. 구블럭이라고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머리 어디서 구블럭이요? 깎았어요? 저희 자주 가는 미용실에서 깎았는데 미용실 누나가 이렇게 깎아주더라고요. 아, 누나예요? 아, 요즘 트렌드인가? 미용실 누나면 나이가 도대체 네. 아, 정부부님이 그렇게 어리지 않으신데 자꾸 이게 어린 걸로 밀고 계세요. 그러게요. 아, 동안이긴 하시죠. 근데 뭐 두 분이 동갑이지 않나요? 아, 그럼요. 동갑입니다. 두 분이 동갑이신데? 네. 여러분들 저희 동갑입니다. 네. 자, 비교샷 준비했습니다. 네. 친구처럼 보이지 않나요? 아, 쑥스럽네요. 네. 네. 어, 반응들이 지금 뭐라고 반응이 뭐라고 하시는 거야? 지금 채팅창이 터진 거야. 어, 아, 제가 채팅창 내려드릴까요? 아, 지금 제가 진 건가요? 아쉽네요. 어, 저 채팅창 잠깐 내려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나요? 띠동갑까지 나왔어요. 어, 제가 띠동갑으로 보여요? 슬프네. 저도 한땐 동안이라는 소리 들었었는데. 아, 갑자기 더워지네. 저도 동안이에요. 아, 그럼요. 네. 아, 그럼요. 네, 저도 동안. 아, 구금도 어울려요. 네. 오케이, 자료 화면이 네. 준비가 됐다고 하네요. 네. 우선 첫 번째 국내 쇼그라운드의 클리어 통계를 여러분들께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3.1 빛과 어둠의 경계 국내 쇼그라운드 클리어 통계인데요. 5,309회. 아, 어떻게 보시나요? 5,309회가 아니라 5,309명이죠. 아. 네. 5,309명이 네. 클리어 한 거고요. 네. 어, 생각보다 처음에 저희가 공개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네. 많이 클리어 하셨어요. 지난 레터 때 되게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난 레터 라이브 기준으로 극라바나 클리어자 수가 19,000명 수준이었는데, 난이도가 워낙 어려워서. 네. 한 많아요 2, 3천 명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더 많이 해서 5,300명이 클리어를 하셨고, 저 인원이 클리어를 최소 정가 구매를 하기 위해서 네. 10번 이상 보셨을 테니까 아. 실제로는 5만 번 이상 클리어가 됐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아. 아, 진짜 네. 저희 예상보다 확실히 실력이나 이렇게 반응이 네. 굉장하시네요. 네. 네. 그리고 각 서버마다 네. 아직도 이제 그 연습 파티, 트라이 파티가 네. 좀 활발한 걸 볼 수 있어서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즐겨주시는 것을 보고 네. 좀 안도한. 네. 네. 또 다른 디아뎀 구름바다 탐색 디아뎀 제도 이용률도 잠깐 보여주시죠. 네. 네, 디아뎀 제도는 9월 13일 적용되고 나서 지금까지 쉬움, 보통, 어려움 난이도별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주셨고요. 그 중에서 이제 디아뎀 제도 보통 난이도의 컨텐츠를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주신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네. 보상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보다는 어려움 쪽에서 보상을 더 네. 좋은 보상을 획득할 수는 있지만 이제 네. 접근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보통 난이도를 많은 분들이 이용해주시는 걸로 확인이 되었고요. 네. 예. 이거 시험 난이도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게 이용률이라서 그 저 컨텐츠가 오픈된 횟수거든요. 네. 근데 저 컨텐츠가 72인 컨텐츠이기 때문에 72명이 한번 매칭 됐을 때 1회의 네. 카운트가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네. 굉장히 활발한 네. 컨텐츠 이용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디아뎀 제도 어려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 비해서 이제 좀 작은데 이용량이 네. 저게 이제 자유부대 그 비공정 레벨 개방에 따른 네. 거에 의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직접 가시는 분들이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자유부대 가입하시고 좀 달성하셔서 혹은 그 개방한 자유부대원과 함께 가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네. 예.
그 가셔서 좀 많은 이용을 해주시고 계신데 네.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디아뎀에서 이제 나오는 아이템을 판매를 해서 획득하는 아이템으로 네. 추후 패치에서 마테리 자를 교환할 수 있는 네. 마테리 자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아마 그것 때문에 많은 미리 모아두시는 분들도 많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렇게 많은 분들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이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 저희가 또 안내해 드릴 내용은 그 이전 바로 15회 레터라이브 때 많은 부탁을 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보여주시죠. 네. 차이나 드레스 많이 저희 예상보다 정말 많이 구매해 주셔서 대단히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생각보다 저희 예상보다는 많이 구매해 주셨어요. 성원이.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셔서 어렵사리 조금 빨리 가져온 것도 있고 딜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네. 진짜 많은 분들이 그 구매를 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남녀 캐릭터 두 가지 버전을 다 구매하신 분도 많아서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많이 네.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저희는 네. 저희가 또 좀, 감사하니까 예, 예. 인사는 또 예,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네. 많이 구매해 주셨어요. 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이게 아니 이게 참 감사한 게 네. 힘들게 저희가 갖고 왔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렇게 성원을 해 주시면 또 저희가 네. 다른 것도 뭔가 네. 열심히 해볼 수 있는 맞습니다. 네, 계기가 되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게다가 그 제 개인적으로는 그 차이나드레스 판매 1등 공신이 네. 우리 이제 정재훈 대리가 아닐까. 그럼요. 네. 폭발적이었죠. 굉장히 잘 어울리는 네. 차이나드레스가 잘 어울린다는 네. 그런 네. 의견이 되게 많아서 이쁘다 네. 곱다 이런 의견이 많은 우리 정재훈 대리의 차이나드레스 희생이 역시 미모가 네.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어울린다 뭐 네. 이질감이 전혀 없다 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네. 놀랬고요. 네. 그래도 뭐 잘 팔렸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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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이제 전담해서 맡아주세요. 네. 그럼 그렇게 정하는 걸로 하고도 네. 다음 소식으로는 저희 이제 3.1 이제 빛과 어둠의 경기 내용은 통계 내용을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간략하게 네 간략하게 마무리 드리고 저희 이제 다음 업데이트인 3.1호 업데이트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서면 일단 준비된 거 보여주시죠. 네 첫 번째 3.1 업데이트 주요한 내용이 이제 아니마 웹폰인데 요거 아니마 웹폰이 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고대의 무기 조리악 웹폰의 그 헤븐스워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전설의 무기 아니마 웹폰입니다. 투사 마법사 60레벨 달성 시에 여러분들의 금서 아이템 장비, 뭐 알렉산더 기동편 장비 등을 교환하는 옆에 로에나에게서 그 퀘스트 수주가 가능하고요. 특히 네. 한국 유저분들이 조리악 웹폰을 굉장히 많이 만드셨는데 네. 그 만드셨을 때 자주 보셨던 게롤트가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 단계별로 그 제작을 해서 좀 완성시켜 나가는 건데요. 네. 우리 정구부님이 추가 설명해 주시죠. 네. 네. 그 단계별로 이제 페이지에서 보이다시피 이제 퀘스트를 수주를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네.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총 3단계의 아이템이 있습니다. 네. 단계가 있는데, 새로운 무기 창조를 통해서 돌발 임무 클리어를 하면 크리스탈이 수집이 되고요. 네. 그 크리스탈을 통해 가지고 1단계 아니마 웹폰을 네. 교환을 할 수가 있고요. 2단계에는 네. 각성 단계라고 영웅의 발자취라는 아니마 장착 상태로 다음 던전을 네. 클리어를 하면은 네. 이제 각성 단계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각성을 한 다음에 찬란한 아니마 웹폰이라고 해서 네. 이제 찬란한 아니마 웹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아니마 웹폰과는 다르게 이제 외형이 네. 변경되는 단계라고 보실 네. 수 있고요. 모험가들의 이제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된 네. 이제 아니마 웹폰의 외형을 직접적으로 네.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외형이 참 궁금하네요. 되게 멋있다고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 네. 그럼 저희가 외형을 되게 멋있는데 요거를 잠깐 준비했는데 외형을 좀 보여드릴까요? 네. 네. 저희가
게임 화면으로 보여드리려고 네.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라이트의 네. 첫 번째 아니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타를 보유하신 분들은 네. 이 아이템을 바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1단계에서 2단계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요. 네. 이 아이템에서 이렇게 아주 좋은 이펙트가 네. 발생하게 됩니다. 각성 상태고요. 네. 두 번째 거에 빛이 있죠. 이쁘죠. 네. 그리고 빛이,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은 노력을 통해서 네. 한 단계 더 발전한 아이템 레벨 210에 해당하는 네. 걸로 변환이 되게 되면 이렇게 변합니다. 네. 제가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방패. 3단계는 이렇게 화려한 이펙트보다 전체적인 외형이 바뀌는 거죠? 네, 외형이 굉장히 독특한 칼도 되게 이쁜데요. 네. 칼 보이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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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이트의 아니머 아이폰을 보여드렸고요. 네. 또 이제 전사의 아니머 아이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전사 1단계 파라슈. 되게 둔탁하게 생기고 한 대 네. 맞으면 그냥 모든 게 부서질 것 같은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게 아이고 나를 봐야지. 아이고. 하시는 거죠? 네. 아이고. 아이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자 이게 2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전사 아니머 아이폰의 2단계.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2단계에서 3단계로 210레벨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다른 외형을 가지게 네. 되죠. 반짝반짝거리고 네. 강력해 보이네요. 예. 그런데 갈수록 더 이뻐져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몽크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몽크 굉장히 그 이 쇠사슬이죠. 뾰족한 창이 있어서 많아서 맞으면 진짜 피가 많이 날 것 같은. 네. 근데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렇게 빛이 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면 네. 이쁘죠. 오 멋있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탬버린이 뭐야? 아니에요. 아 여러분 탬버린이란 이렇게 멋있게 변하는 몽크 무기를 가지고 네. 말이야. 아 이걸 이게 보시면 진짜 멋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용기사 네. 무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용기사의 1단계 무기고요. 네. 보이시나요? 자 이게 이렇게 각성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빛을 띠면서 이뻐집니다. 네. 그리고 또 다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네. 오 여기 용 얼굴 보이시나요? 용 얼굴 딱 이게 컨트롤 위 방향키를 해주시면 될까요? 컨트롤 위 방향키 한번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연타로 자, 네. 용 모양 보이시나요, 무기? 네. 예쁘죠? 그리고 이제 음유시인 네, 첫 번째 1단계고요. 화려하네요. 저 개인적으로 음유시인 무게가 참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면 각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빛이 나게 됩니다. 아... 네. 멋있네요. 예.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각성해서 210레벨 아이템을 획득하게 되면 네. 예. 네. 너 때문에 행이 닦였으니 깨졌으니 책임져. 리리리리.
이거 써봐주세요. 아니에요. 네. 자, 뭐 닌자부터는 아, 뭐 다음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있나요? 닌자. 네. 닌자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게 1단계. 아. 유키미츠. 이렇게 되고요. 네. 그리고 각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빛이 나게 됩니다. 이펙트가. 네. 이쁘지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가게 되면 이쁘죠? 네. 네. 자, 일단 그 캐릭터 하나당 뭐 무기수도 막 있고 그래서 네. 이 다음 클래스는 우리 정구부님께 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부님 분은 암흑기사부터 보여주시죠. 네. 네, 많은 모험가님들께서 암흑기사 장비를 참 이뻐하시는데요. 네. 이제 이게 1단계의 암흑기사 무기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각성 단계로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야,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엄청 조금만 더 줌인해 주세요. 예, 잠시만요. 예, 이쁘게 빛이 나고요.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간 3단계가 되면 이제 외형이 변경이 되는데. 오, 암흑기사 3단계는 또 멋있네요. 예, 아주 멋있는. 은은하게 예. 반짝반짝하게 예, 하는 게. 대검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기공사 장비고요. 네. 네, 보시다시피 지금 이게 기본 아니마 웹폰 장비 외형이고요. 여기에서 각성을 하게 되면 예, 좀 잘 안 보이잖아 위로 올려서. 네. 주민 아주 이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단계가 예. 네. 이런 식으로 좀 앞에 구경이 좀 길어지고요. 그리고 블랙 네. 타입의 외형으로 변경이 됩니다. 중간 중간에 이제 빨간색으로 빛도 나고요. 네, 이뻐요. 이것도 확실히 되게 이쁘네요. 네. 좀 옆으로 측면도 보여주세요. 아, 포신이 세 개군요. 그렇네요. 네. 그 제가 개인적으로 중마도라는 웹툰을 즐겨보는데 거기에 켈베로스라는 총이 딱 저렇게 생겼어요. 근데 기공사 훨씬 더 멋져요. 아마겟돈 맞으면 그냥 멸망의 날이 오지 않을까. 굉장히 아플 것 같네요. 예, 다음으로는 점성. 네. 네. 아름답기로 유명한 직업이죠. 네. 네. 그리고 여기에서 각성을 한 예. 네. 앞에서 지금 계속 주민을 내달라고 해서 좀 더 주민을 하겠습니다. 예, 각성 단계고요. 여기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렇게 외형이 변경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저 지구본처럼 생긴 저 모양이 참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점성술사 무기까지 네. 보셨고요. 예, 다음은 기존에 있던 이제 저희 생명을 지켜주는 백마 도사의 이제 무기입니다. 네. 이게 기본 무기이고요. 아, 예. 예. 좀 탁상 같은 거 보여줘야 되는데. 예. 갑자기 내리네요. 예. 이게 여러분 우리 정구부가 되게 못 보여주는 것 같죠? 예. 컨트롤 다운. 바로 예. 하고 줌을 당길게요. 당황스럽네요. 더 내려주세요. 이게 최대로 내린 거. 거기까지. 예. 아무튼 네. 여기에서 각성을 하고요. 네. 그리고 다음 단계 외형이 변경되는 환술사. 아, 백마도사 네. 무기입니다. 좀 심플해졌네요. 네. 심플하고 멋있게. 네. 제일 빛이 이쁘게 나네요. 색깔이 여러 가지로 막 변하네요. 노란색, 분홍색.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네. 다음 직업은 흑마도사입니다. 예.
팀장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직업이기도 하죠. 아, 달조술. 예. 이 상태에서 지금 외형이 각성 단계로 변경된 상태고요. 굉장히 강력해 보이네요. 흑염룡이 막 꿈틀거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흑마도사니까 흑염룡이 쫙. 네. 예. 다음 단계가 이제 좀 외형뿐만 아니라 분위기 자체가 이제 많이 바뀌는. 자세 변경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자동으로 자세를 변경시키는 기능이 체크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잠시만요. 야. 귀여워. 정국 귀여워. 감사합니다. 나도 네. 절대 사양하지 않네요. 조금만 줌인해 주세요. 스크롤, 스크롤라. 네, 흑마도사고요. 네. 다음이 소환사입니다. 소환사입니다. 네. 소환사 무기 각성 단계에서 이제 빛나는 외형이고요. 네. 이쁘게 빛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상태가 지금 네. 소환사 210단계 210단계 드라크 예. 노비콘 아이템 네. 이고요. 책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여 주세요. 이게 각도 돌려 가지고.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혹시 해석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게 에오르제아 문자로요. 예. 네. 팀장님이 해석할까요? 굉장히 강력한 마법진이 그려져 있는 책이네요. 아, 저기 있는 마법을 구현하려면 저 진짜 엄청난 네. 데미지의 루인가를 네. 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정말 강력합니다. 네, 강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학자 네. 아이야 무기고요. 네. 그다음에 학자 무기에서 이거 각성을 하게 되면 이제 외형에 이제 푸른색 빛깔이 나게 됩니다. 네. 여러 각도로. 이것도 팀장님 해석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해석 부탁드릴게요. 치유가 됩니다. 막 치유가 됩니다. 저 문자에 진이 올라가시면 막 치유가 마구마구 돼서 젊어질 것 같네요. 아. 저한테 공격력 책. 네. 아 이게 뜬금없네. 아 네. 네. 아 여기까지 저희 각 직업들 아니면 웹폰 외형을 한번 봤는데요. 저는 지금 요 단계까지는 아직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도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고 탐이 나는데 이걸 획득하는 그 과정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가요? 많이 어렵고 힘들지는 않고 싶지만 네. 그래도 많은 시간과 네. 공을 많이 들여야지 네. 획득, 가질 수 있는 아이템들이고요. 아마 그 부분들은 네. 모험가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아무나 못 갖는 그렇죠. 아, 네. 많은 시간과 네. 모험을 하셔야지 많은 모험을 통해서 네. 네. 아니마의 본 무기를 꼭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죄송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준비한 또 다른 컨텐츠에 대한 그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굉장히 재미있는. 네. 3.1 업데이트, 3.1 업데이트 중에 꼬마 친구 공반종 로드 오브 버 미니온이라는 컨텐츠가 골드 서서 내에서 오픈하게 됩니다. 제가 이거 방송 전에 로드 오브 꼬마 친구 공반종을 좀 해봤는데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했거든요. 네. 네. 그 참고로 저희가 명칭은 네. 꼬마 친구 공방전이라는 명칭을 쓰는데요. 네. 실제로 저기 왼쪽에 보이시는 로드 오브 버미니언 저 이미지 자체는 저 이미지 그대로 한국판에도 적용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 그 한국어화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여러 가지적으로 좀 어색함이 많아서 네. 영문 명칭은 로드 오브 버미니언이고 네. 한글 명칭은 꼬마 친구 공방전. 꼬마 친구 공방전이 공개가 되게 되는데 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골드 소자가 개방되면 바로 개방이 가능하고요. 네. 꼬마 친구에게는 유형이 존재하고 유형별 향성이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마물, 동물, 인형, 기계 각각의 향성이 있는데 기계는 향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네. 마물, 동물, 인형은 가위바위보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 2위를 다투는 게임이죠. 네. 롤 게임과 비슷한 게임성의 네. 방식으로서 상대방의 비전석을 모두 네. 파괴하면 승리하는 비교적 단순한 게임 방식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 꼬마 친구 공방전을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즐기시게 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준비한 트레일러가 있습니다. 네. 그럼 트레일러 보시죠. 하지만 강하게 훈련된 전사들 그리고 그들에 의해 치러지는 치열한 전투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온 꼬마 친구들이 이제 피의 전장으로 뛰어듭니다 꼬마 친구들과 함께 적진을 무참히 파괴하고 자신의 성역을 지키세요 각각 특수한 능력과 성격을 가진 작은 전사들 빠르고 신속하게 전장을 지배하는 꼬마 친구 팀의 체력을 책임지고 보호하며 적을 약화시키는 꼬마 친구 강한 파괴력과 오픈 맷집으로 적을 파괴하는 꼬마 친구들까지 승리의 영광을 위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조합들 승리자에게 영예와 고상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모함가야, 전장을 지배할 준비는 되었습니까? 지금 파이널 판타지 14의 골드 소서에서 당신의 전설을 시작하세요. 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전설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 성우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포르탕가의 가족이신 네. 에드몽드 포르탕 그 백작의 성우를 하신 분께서 네. 우리 로드 오브 버미니언의 성우 녹음을 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영상에 대해서 뭐 소개를 드렸는데 저희가 네. 요거 이 골드 써서 개방 NPC 그러니까 지역적인 위치도 알려드릴 겸 저희가 네. 게임 화면을 통해서 이 꼬마 친구 공방전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게임 화면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게임 화면으로 전환이 되면 네. 네, 여기가 여러분들 자주 하루에 한 번씩 꼭 가시죠? 네. 골드소서인데요. 여기 이제 늘 가시던 초코보 광장 쪽으로 가셔서 승강기를 타고 네. 초코보 광장으로 이동하면 네. 자, 여기 정면에 보이는 곳이 그 초코보 레이스를 할 수 있는 광장인데요. 네. 이쪽 뒤편에 새로운 지역이 생겼습니다. 저기 로드 오브 버미니언 네. 보이시죠? 네,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로드 오브 버미니언에 입장하기 전에 네. 이번 패치에서 네. 골드 서슨의 두 가지 예, 미니 게임이 추가가 되는데요. 네. 그 첫 번째가 곡괭이 찍기라는 네. 그 미니 게임인데 이게 저희가 설명을 안 드리면 좀 헤매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 난이도를 정하고 곡괭이를 휘두르는데요. 일단 네. 참가를 하면 여기 있는 바가 네. 왔다 갔다 하죠. 이 사보텐더 영역이 쉬운 영역이에요. 그리고 네. 몰벌 영역이 어려움. 네. 그리고 타이탄은 이제 극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제가 클릭을 해서, 타이탄! 큰일 났다. 네. 자,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곡괭이 어딜 찍어야 될지, 쫙! 이걸 눌러야지. 좋아요. 잘 찍었어요. 이게 랜덤이에요. 나 잘하는 것 같아. 네. 아니야. 아쉬워요. 그럼 더 큰 거구나.
이게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제가 게임을 해버렸네요. 설명해드려야 되는데 게임을 해버렸네요. 일단 쉬운 난이도로 네. 타보 텐더를 선택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곡괭이 찍기는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곳이 찍혀야 이게 훅 깎이는지 몰라요. 네. 일단 테스트로 딱 해봅니다. 그럼 아쉬워요 나오죠? 그럼 네. 이 근처는 아니에요. 그러면 더 크거나 더 작거나 더 작거나. 잘했어요. 크다. 아. 그럼 얘는 이게 큰 거예요. 크면 이만큼 깎였죠. 뚜레 깎였습니다. 아. 얘 찾아야 돼요. 찾아서 이걸 깎으면 그 이제 이 게임에서 성공하게 되는 건데요. 네. 이게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아. 자, 이게 한번 하고 나면 찍기 성공을 했으면 더블업에 도전해서 네. 이제 횟수는 줄고 획득 MGP는 늘어나는 건데 한번 해볼게요. 매번 달라져요. 중앙? 아, 아쉬워요. 좀 크거나? 아, 작은 거네요. 이번 작은 거네요. 네. 짝? 좋아. 느낌이 왔다. 더 작게 해볼게요. 아, 오! 잘했어요 하면 어. 그 소리가 다르네요. 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 이렇게 하면 이제 더블업 찬스를 사용해서 이겼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 이제 여기까지 하고 네. 35 MGP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 9 버전 파이널 판타지 14 1.0 버전에 네. 나온 채집 시스템을 활용한 미니 게임이고요. 네. 이제는 도끼찍기를 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도끼찍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일단 난이도를 선택을 하는데 네. 타보 텐더는 쉬운 거고 몰볼이 어려움 네. 그다음에 타이탄은 가장 어려운 버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아까는 타이탄을 선택해도 원이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하는 그 속도가 네. 그냥 클릭할 만한 수준이었는데 네. 이 도끼찍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라요. 어려운 걸 보여드릴게요. 오, 타이탄. 아, 선택 잘했어. 보세요. 이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어느 쪽에 도끼자국 그 포인트가 있는지 몰라요. 아. 포인트를 딱 여기 이쪽은 아니에요. 아래쪽으로 가야 될 텐데. 아. 근데 이게 빨라 가지고 아. 아 이거 은근 몰입되는데요? 네. 아.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타이탄이 워낙 빨라 가지고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아이. 이게 너무 빨라. 오우, 좋아. 오, 좋아. 성공할 수 있겠어. 아. 한 번 남았어. 오케이. 아. 자, 이렇게 해서 성공을 네. 했는데 타이탄은 어려우니까 네. 조금 더 쉬운 모드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도끼찍기. 이 난이도 선택인데 타보 텐더가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라서 어디일까 한번 찍습니다. 여기 아니에요. 아쉬워는 아니에요. 그럼 좀 더 아래쪽을 눌러볼까요? 아니네요. 그럼 좀 더 위쪽 아니면 아래쪽인데 위쪽? 아~ 오 위쪽이네요. 네. 오 좋아 좋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그 초코보 광장에서 네 로드오브 버미니언 저기 들어가기 전에 네. 아 그죠 저도 이 타격감 소리가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팍 찍는 맛이 1.0 때 그 미니게임 많이 네.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안쪽으로 이제 들어오면 네. 꼬마 친구 공방전이 있는데 네. 일단 그 이쪽 교환원에서는 기를 소모하는 그 꼬마 친구를 구매할 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MGP로 구매할 수 있는 꼬마 친구 같은 경우에도 네. 나옵니다. 뭐 룰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꼬마 친구 공방전은 최소한 3개의 꼬마 친구는 갖고 있어야 그쵸? 돼서 네. 네. 3개의 꼬마 친구는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없으신 네. 분은 이 공방전 친구에게서 네. 하실 수 있고요. 네. 우선 여기 이제 꼬마 친구 공방전 기기가 많잖아요.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제 도전이라는 네. 게 게임 문구 안내는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네. 도전을 누르시게 되면
이게 10장, 19장까지 있을 텐데 20몇 장까지 있는 거예요. 20몇 장까지 굉장히 많은 장이 있는데 일단 1장 기본 조작이 튜토리얼입니다. 1, 2장까지 2장까지 클리어해야만 사람 대 사람이 대결할 수 있는 거고요. 참가를 눌러서 그 아주 간단한 화면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화면은 간단하지만 조작법 아시고 나면 손이 좀 굉장히 바빠질 수 있어요. 자, 저의 꼬마 친구로 처음에 할 때 꼬마 친구 단축방에서 꼬마 친구를 선택하면 왼쪽에 등록이 됩니다. 이게 각각 이게 불러내는 소환 비용이 설정되어 있고 이 비용 내에서 그 꼬마 친구를 소환할 수가 있는데 이 대기 시에는 총 비용 60 이내에서 소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초 내에 60을 써서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소환하는 거는 많이들 해보신 그 디펜스 게임의 했던 조작법하고 약간 비슷하니까요. 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뷰는 지금 튜토리얼 중이라서 안 보이는데 WASD 키를 통해서 이 맵 하방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가 시작되면 제가 예약한 꼬마 친구들이 여기 소환진에서 소환이 되게 되고요. A에서 꼬마 친구 제 초코초코부가 소환이 됐습니다. B에다가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올 순서를 이쪽 등록 키 핫바이 등록해서 순서를 등록할 수 있고요. 10마리까지 등록할 수 있고 총 비용 240 내에서 적절히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택은 스타크래프트 하듯이 마우스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그걸 한 가지 유의하셔야 돼요. 조작할 때 카메라가 조금 그 RTS랑 다르게 WSD로 해야 된다는 거를 조금 조금만 하시면은 금방 감 잡으실 거예요. 자, 스타 하신 분들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제 초코볼을 촥 클릭하셔서 마우스 우측 버튼으로 딱 누르면 여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패드를 위한 것도 당연히 있고요. 노란 원으로 이동했고 그 여러 친구를 해서 이게 할 때도 똑같이 맞습니다. 그냥 막 이렇게 하시면 해서 이렇게 쫙 하면 일로 갑니다. 이동합니다. WASD로는 제가 방금 움직인 것 같은 걸 움직일 수 있고요. 자, 여기 제 초코초코보가 만드레고라랑 싸우러 갑니다. 저 초코보 앞에 있는 영역 포시는 사거리예요. 가능하면 이게 컨트롤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근처에 있으면 알아서 싸워요. 근데 이제 범위 공격을 하는 애도 있고 단일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고 특수 스킬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특수 스킬이 그 각 그 꼬마 친구의 특수 스킬이 이기는데 게임 승패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금 만드라고라가 우리 비전석을 이게 전략적으로 비전석을 먼저 칠지 저기 상대 기지에 있는 방어막을 먼저 부술지에 대한 선택을 이제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베이비 모스 같은 경우에는 그 초코초코보는 그 얘는 이제 하나 초코초코보는 한 마리만 공격이 가능한 건데 베이비 모스는 광역 공격이 가능한 뭐 아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비전석이라는 건물 체제 좀 데미지가 약하다는 거. 그리고 상성이 다 있어요. 그리고 특수 스킬도 있는데. 특수 스킬. 특수 스킬이 여기 확대해서 보이는 거죠. 여기 보이는 특수 스킬로 쫙 하면 특수기가 발동이 된 거예요. 꼬마 친구들이 싸우는 거라 굉장히 귀엽죠? 이렇게 해서 이제 소환 그 이 초코보들이 지금 피가 많이 빠졌는데요. 얘들을 클릭해서 소환 여기가 소환진인데 소환진으로 이동을 시키면 소환진 내에서는 해보게 됩니다. 이게 소환할 수 있는 개수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게 중간 중간 이렇게 에너지가 없는 애들은 꼭 가서 에너지 보충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투에 따라서 그 피가 없는 꼬마 친구를 소환진으로 보내서 네. 회복시키고 다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네. 그리고 소환진 여기 안에 있는 친구는 이 소환진이 그 여기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C로 보낸다. 이렇게 네.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비전석 A, C 좀 가까운 곳에 이동 공격을 네.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네. 이 중간중간에 탐색의 눈, 방어막 이런 그 방어막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튜토리얼을 하시다 보면 네.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 탐색의 눈은 탐색 눈에 파괴되면 그 상대편 꼬마 친구들이 안 보이게 되거든요. 가까이 붙어야만 보이니까 전략적으로 탐색의 눈도 먼저 부술 수 있는 그냥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적군 비전석 B를 공격. 네, 이게 가만히 있으면 비전석 HP가 달기 시작합니다. 네, 다른 게 보이시죠? 네. 우리 초코초코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비전석은 한 번 이렇게 막 부신다고 깨지는 게 아니라 몇 번 부셔야 되거든요.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저 최상단에 각 비전선들 그 H바가 있는데 조금씩 다른 게 보이시죠? 지금 요 초코보는 초반 그 되게 약한 초코보라 공격력이 조금 약해서 느리는 건데 이 비전선을 전문으로 공격할 수 있는 꼬마 친구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자동 인형 같은 경우에는 특화 기술이 타워 공격에 압도적인 기술을 스킬을 가지고 순식간에 방금 네. 파괴된 거 보이시죠? 애들이 셉니다. 네. 파괴 특화 효과 그리고 봄이 나오는데요. 그 봄이 터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봄은 이 방어막 쪽에 가면 네. 이 상대편을 보호하는 방어막을 그 공격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꼬마 친구마다 이런 다 고유 속성이 있어서 네. 이렇게 파괴하면 적군 방어막 파괴 이런 식으로 네. 시설이 파괴를 할 수 있고 일정 시간 지나면 이 방어막은 복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중앙에 있는 비전석을 파괴. 그 로드 오브 버밀리온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네. 로드 오브 버밀리온 게임이 스퀘어 엔스 게임이에요. 아, 네. 거의 그 비슷한 류의 네.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골드 소서가 미니게임 천국 컨셉이잖아요. 네. 예, 게임 속의 게임 천국. 그쵸. 그래서 그렇게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네. 컨텐츠라고 네. 소개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네. 아무쪼록 한 번씩 다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더 설명이 길어지면 네, 조금, 지루하실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서 직접 경험해보시는 게 이게 보시는 거는 약간 이 게임 진행이 약간 느려서 조금 답답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진행 게임 실제 해보시면 그 느린 진행 때문에 컨트롤도 하고 상대편하고 심리전도 할 수 있어서 저는 꽤 재밌게 했거든요. 꼭 한번 즐겨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이걸 즐기시라고 조금 더 잘 즐기시라고 관련해서 이벤트도 준비했는데 이벤트 내용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네. 꼬마 친구와 수상한 퀘스트라는 네. 이벤트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네. 이벤트 기간은 내일 10월 1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좀 장기간 네.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이 이벤트 같은 경우는 아까도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던 네. 컨텐츠인 이제 로드 오브 미니언 네. 네. 미니언 이벤트입니다. 이제 네. 1단계 보상으로는 B등급 오래된 지도랑 집사금료 10개, 전성막 이용권 20개를 네. 획득할 수 있고요. 네. 2단계 보상으로는 꼬마 친구 톰베리 인형을 획득하실 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3단계로는 이제 꼬마 친구 파랑새를 획득하실 수 있고요. 네. 4단계 보상으로는 꼬마 친구 노츠 이터를 네. 지급하는 이벤트입니다. 이제 네. 이게 보면은 이제 5일, 15일, 30일 기간 동안에는 네. 참여할 때마다 이제 30일 참여 시 저 아이템을 획득하실 수 있고요. 네. 2단계, 3단계, 4단계 보상도 각각의 이제
날짜를 맞춰주시면 네. 그 기간 동안에 참여하신 거를 확인을 해서 자동으로 네. 이제 발송이 되게끔 이제 이벤트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 꼬마 친구들이 그 꼬마 친구 공모전에서 꽤 괜찮게 쓰이는 녀석들이라 이 꼬마 친구 공모전을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참여해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업적 달성 시 그 추첨으로 20명 팝판 14 보조 배터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실물 갖고 왔습니다. 네. 네. 참고로 저 2단계 업적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어 대결 50번 승리하면 되는 업적입니다. 플레이어들끼리 네. 붙어서 50번을 승리하면 2단계 업적이 완료가 되고요. 이 배터리, 팝판 배터리에 네. 응모할 자동 저희 공식 로고가 네. 새겨져 있는 배터리고요. 네. 아, 용량이 꽤 커서 네. 이게 꽤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요. 네. 꼭 참여하셔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뒷모습은 볼 게 없잖아요. 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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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저희 이제 1부 네. 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하나 네. 또 있죠. 네. 네. 어떤 건지 자막 있으신가요? 네. 팝판 14 팬 페스티벌을 라스베가스에서 개최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네. 네. 라스베가스에서 네. 개최하는데요. 네. 팀장님께서 네. 설명해 주시죠. 네. 파이널 판타지 14 팬 페스티벌 라스베가스가 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라스베가스 파리스 호텔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네. 일단 저희 한국 운영팀에서 한국 유저 여러분들께 네. 라스베가스 팬 페스티벌에 공개되는 내용을 네.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고자 저희가 라스베가스로 갑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있는 카메라 두 대 들고 네. 여러 명이 가서 네. SNS 통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파이널 판타지 팬 페스티벌에서 공개되는 정보들에 대해서 네. 알려드릴 거고요. 네. 저희가 영상 잘 찍어와서 네.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다음 레터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네. 내일 모레 출국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 네. 못 가보시는 분들이 한국에서는 또 라스베가스 워낙 먼 곳이라서 그쵸. 가보실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네. 직접 가서 다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네. 재미있는 현장 네. 분위기를 전달해드리고 그와 별도로 네.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 실시간에 네.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언젠가 파이널 판타지 팬 페스티벌 코리아 꼭 하고 싶어요. 아. 근데 뭐 저희 유저분들 지금 네. 이렇게 저희 많이 사랑해주시면 곧 머지않아 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머지않아? 내년 연말? 빨라요. 아, 네, 뭐. 어쨌든 뭐. 네. 네. 많이 사랑해주시면 저희가 네.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라스베가스 이제 가서 실시간으로 많은 소식 전에 정말 많게 그 준비하고 있고요. 네, 여기 저만 빼고 지금 여기 계신 두 분은 모두 다 가십니다. 네, 네. 수경 과장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아마 네. 과장님은 다다음번 페스티벌 같이 가지 않으실까요? 아니, 저는 두 분이 안 계시니까 네. 제가 사무실을 지켜야죠. 네, 라스베가스, 네. 도쿄, 프랑크푸르트. 네. 세계에서 열리는 저희가 세계 다 참석해서 네. 여러분들께 네.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게 좀 단순히 팬 페스티벌 정보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네. 이제는 좀 한국판에서 네. 글로벌판과의 격차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네. 좀 많은 유저분들께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지 않아도 네. 글로벌판에서 게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정보를 접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가급적 글로벌과 비슷한 네. 타이밍에 네. PR을 진행하고자 네.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아무튼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저희가 다녀와서 레터라이브 17회에서 네. 관련된 내용을 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 전에 뭐 SNS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네. 보여드릴 수 있는 걸 네. 최대한 보여드리고요. 트위터, 페이스북, 네. 텔레그램도 알려드릴까요? 네, 어쨌든 뭐 보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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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다 알려드리고요. 저희 혹시나 뭐 페이스북, 트위터, 텔레그램 이렇게 저희 거 계정 뭐 팔로업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안 돼 있으신 분들은 네. 하셔서 요번에 다 하셔서 그 소식 한번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 네. 저희 1부가 생각보다 네. 55분이 지났네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네. 좀 단축한다고 막 마지막에 말을 조금 빨리 했던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쉬고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품격 교양 정보 방송 레터라이브 16회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2부는 또 저 앞에 1부에 조금 연장선으로 저희가 준비한 네. 이벤트 관련 내용을 첫 소식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기존 유저분들이 굉장히 네. 좋아하실 만한 네. 그런 이벤트죠. 네. 보이세요? 네. 마녀의 마법과 함께하는 수호 천절 이벤트. 네. 어떤 이벤트인지 네. 네. 정국님 소개시켜 주시죠. 할로윈데이를 기념하여서 네. 게임의 시즌 이벤트로 준비되었습니다. 수호천절이죠. 네. 네. 수호천절 이벤트이고요. 네. 이 수호천절 이벤트를 통해가지고 마녀 네. 의상 및 꼬마 친구, 그리고 탈 것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추가 보상 아이템으로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하우징 아이템들을 이제 획득하실 수 있고요. 네. 이번 수호천절 이벤트의 키포인트는 네. 탈 것 중에 빗자루가 있습니다. 아, 네. 빗자루. 네. 빗자루를 상당히 타고, 귀여워요. 멋있고. 네. 빗자루를 타고 밤하늘을 네. 쭉 날면은 네. 참 이쁘거든요. 네. 저희가 그래서 이 빗자루 타는 모습도 한번 네. 준비해 봤는데 한번 준비한 영상 보시죠. 영상이 아니라 게임. 네. 화면을 보시죠. 게임인데요. 네. 네. 자. 오, 잠깐. 오, 이거. 아, 아직 이게 면허가 없으셔서 비행 면허가. 오. 이렇게. 네. 저렇게 이쁘고 귀여운 걸 이벤트 참여만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네. 네, 획득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저 빗자루 한번 획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이쁘죠? 네. 저희가 이게요. 저희가 작년도 글로벌 기준으로 작년 글로벌 2013, 2014 수호천절이 있었는데 네. 저희가 작년에 수호천절 2014 버전을 저희가 한국 버전 2015에 보여드리고 네. 2013에서 보여드렸던 그 유령 옷을 네. 저희가 판매하는 형태를 했었는데 네. 그게 여러분들께 네. 창창 열리자마자 첫 번째 할로윈 수호천절 이벤트로 네. 이 빗자루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네. 진행했던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채팅창 보니까 와 저걸 공짜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저희 원래 이렇게 합니다. 네. 네. 저희 기본 방침이고요. 저희도 팔 것만 팔고 네. 네, 즐기시라고 많은 걸 풀어놓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내일 정기 점검이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네. 5시간이 끝나게 되면 접속하시면 바로 이 수호천절 이벤트를 진행하실 네.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네, 굉장히 이쁘죠? 참여하셔서. 승차감도 굉장히 좋고요. 타보셨나봐요. 저는 제 글로벌 캐릭터에 네. 있어요. 네, 네. 아, 저는 언제 날지 참. 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수호천절이라는 이벤트 준비했으니까요. 안에 상품도 되게 다양하고 이쁘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파는 거 아닙니다. 파는 네. 거 아니고. 절대 파는 거 아니고요. 네. 게임 내에서 플레이만 하시면. 재밌게, 편안하게 즐겨만 주시면 다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패치 본다고 잠시 네. 정액제 결제 멈추고 쉬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이번 지나면 이거 내년도에 사야 됩니다. 네, 그쵸. 이번에 꼭 정액 결제 하셔서. 네. 게임 하셔가지고 이 빗자루 꼭 획득하시기 네. 바랍니다. 자꾸 너무 훅 들어가시네. 아, 그런가요? 네. 네. 아이,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는 이제 계속 꼭 접속하시라고. 네, 네. 네. 꼭 접속하시기 바라고요. 네. 저희가 또 야심차게 되게 좀 어렵게 준비한 또 대규모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이제 요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하시면 되게 재밌고 좋은 이벤트인데요. 요것도 자료화면 보여주시죠. 네. 이 모바일 게임 중에 뮤 오리진이라고 되게 탑 클래스에는 현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뮤 오리진과 저희가 콜라보레이션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뮤 오리진은 되게 지금 많은 사람한테 사랑받고 있는 게임이잖아요. 네, 네. 모바일 게임 중에서는 매출 순위 항상 상위권에 있고 유저 수로만 보면 저희 팝탄 유저보다 뮤 오리진을 플레이하는 유저가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금 속상하지만 네. 하지만 저희도 뭐 그만큼 된다는 거. 네. 네, 요거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뮤 오리진에서 2환3환 달성하는 이제 파이널 판타지 특별 아이템을 드리는데요. 요 2환3환이라는 게 그 달성이라는 게 뮤 오리진에서 일종의 레벨로 보시면 되고요. 그 2환3환 달성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꼭 그 뮤 오리진 다운받아서 플레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뭐
저 이동할 때는 네. 저 뭐 버스나 제주 타고 이동할 때는 파이널 판타지 못 하니까요. 네. 그때 한번 잠깐 이렇게 뮤 오리진 다운받아서 즐겨오셔도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그 뮤 오리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뮤 오리진 2화는 뮤 오리진에서 파판으로 치면 한 10레벨에서 네. 15레벨 정도 되는 아주 네. 게임을 학습하는 정도의 난이도고요. 네. 뮤 오리진 3만 달성 정도면 파판으로 친다면 타이탄 네. 정도 토버라는 예, 네. 수준이 되고요. 네. 저기 처음 보는 아이템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네. 아수라 8 보호구는 이제 9 버전 파판 14에 네. 존재했었던 그 아수라 8 보호구고요. 네. 릴름 인형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판타지 6에 등장했던 네. 그림쟁이 네. 캐릭터죠. 그 릴름이 파이널 판타지 14의 꼬마 친구로 등장해서 나오는데요. 네. 저 릴름 인형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다가 붓을 꺼내서 막 그림 그리는 아, 네. 액션까지 나오는 네. 굉장히 레어한 꼬마 네. 친구입니다. 저희가 이번 콜라보레이션 이벤트 때문에 저 특별하게 저것들을 준비한 네. 거고요. 아마 이 이벤트 기간이 아니면 당분간은 저것들을 획득하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꼭 이것도 참여해 보시고요. 저희 참고로 이 모바일 게임이긴 한데 저희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만 뮤 오리진을 다운받을 수 있는 점은 유의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그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참여가 조금 어렵게 됐어요. 이게 뭐 사정을 얘기하면 길어서 어쨌든 네. 기술적인 문제로 안 되게 됐고요. 이제 구글 플레이 iOS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뭐 당연한 거겠지만 뮤 오리진 측에서도 뮤 네. 오리진 유저가 파이널 판타지에 왔을 때 네. 플레이하고 이제 획득하는 그 보상들이 있기 때문에 네. 서로 이제 서로의 회원을 교환하는 네. 네,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마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네. 아마 새싹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을까 네.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새싹 네, 많이 잘 예, 케어해 주시길 예, 바라고요. 예. 생각보다 그 이 콜라보레이션 이벤트 때문에 그 이제 이번 주 주말에 새싹분들이 네. 정말 많이 오실 거라고 예상이 돼요. 네. 네. 저희한테 들어오신 또 소중한 또 동료고 유저분이니까 같이 잘 케어하셔서 재밌게 게임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14일부터 신규 캐릭터 생성한 것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미리 하시지 마시고요. 네, 네, 미리 하지 네. 마세요. 기다렸다가 네. 14일부터 하시면 됩니다. 네, 14일부터 꼭 14일부터 하세요. 네, 14일부터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럼 다음으로 또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가 하나 있죠. 네. 네, 정국은님. 예, 10월 신상품이 내일 점검 끝나고 나서 공개가 됩니다. 이제 신상품이 판매가 되고요. 그 신상품을 구매하신 네. 모험가님들께 이와 같은 아, 네. 네, 주가 경품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네. 이제 이벤트 기간 동안 이제 10월 신규 상품을 한 개라도 구매하신 네. 모험가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추첨을 통해 가지고 50분께 초코보이 행운인 네. 마우스패드하고 네. 우산을 경품으로 이제 네. 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가을철에 이제 핫 아이템이죠. 덜 익은 호박머리 아이템을 네. 유료 월정액 상품 구매하신 모든 모험가님들께 네. 이 아이템을 함께 지급 드릴 예정입니다. 네. 참고로 저 덜 익은 호박머리는 크리스탈 샵에서 구매가 가능한 상품이고요. 네. 그 3,600원인데 네. 예, 저희가 이 기간 이벤트 기간 내에 구매하시는 분들께 네.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채팅창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그래서 신상품은 뭡니까? 신상품은 뭘까요? 저희가 그냥 지나갈 리가 없죠. 네. 네. 그냥 지나갈 리가 없죠. 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공식 코너가 된 네. 레터 홈쇼핑. 레터 홈쇼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레터 홈쇼핑. 네. 내일 신상품으로 추가되는 그 유료 아이템 수호 천절 아이템이고요. 마녀 의상 세트와 마녀 갑주 이제 호박 귀걸이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수호 천절 이벤트로 무료로 네. 여러분들께 게임에서 플레이만 하셔도 네. 구하실 수 있었던 거를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네. 판매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작년 11월 이후에 네. 오셔서 신규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네. 이 아이템을 구할래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판매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저희가 내일 점검 후부터 진행될 수호천절 이벤트는 그쵸. 이번에 네. 못 하시면 내년 이맘때에 또 이렇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꼭 하셔야겠죠? 네, 그렇죠. 네. 게임만 잘해도 이렇게 레어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네. 꼭 하시길 바라고요. 네. 네, 요거 다음으로 또 준비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준비한 게 아니죠. 네. 오! 네. 리위아 전용 마더 암호와 네로 전용 마더 암호가 있는데요. 네. 네. 마더 암호가 날게 되는 건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하얀색 리위아 네. 그 전용 마더 암호와 네. 네로의 빨간색 레드 네. 암호가 내일부터 판매가 가능해서 이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이거 깻잎에서 봤는데 약간 비속어지만 네. 간지가 철철 나는데 썰어요, 썰어요. 진짜 때깔이 네. 너무 좋아요. 아주 그냥 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스크린샷이요. 네. 저희가 밤에 찍은 거예요. 네. 그런데 밤에 찍어도 굉장히 이쁜데 네. 낮에 봐도 굉장히 이뻐요. 아, 정말 멋있더라고요. 네. 반짝반짝거리고 네, 반짝반짝거리고 네. 아, 그냥 반짝반짝거리는 게 그냥 검은색, 황금색과는 네. 또 다른 그렇죠. 매력이 철철 넘쳐 흐르는데 네. 그 낮에 볼 수 있는 화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네. 직접 봐보시길. 네, 직접 보세요. 네. 이거는 뭐 어차피 저희가 소개드려도 그 감동이 네. 안 오니까. 감동이 안 오니까. 이거 눈앞에서 봐야 돼요. 네, 눈앞에서 네. 직접 그 직접 구매하셔서 네. 하얀색, 빨간색의 그 네. 아름답고 저...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그 때깔을 네. 직접 한번 느껴보시길 이게 바랍니다. 하얀색, 빨간색 있는 게 기분 따라 빨간색 네. 타고 하얀색 타고 네. 이렇게 그날의 기분 따라. 그렇죠. 뭐 그렇게 신날 때는 좀 이렇게. 네. 그렇게 저희가 세심하게 준비한 거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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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또 다음으로 준비한 상품이 있습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좀 새벽 열맹 NPC 의상들이 있어요. 네. 네. 민필리아 세트와 네. 야스톨라 파파리모 산크레드 2다 위리앙제 세트를 모두 판매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야스톨라 파파리모 산크레드 2다 위리앙제 같은 경우에는 게임 내에서 네. 노력하시면 비슷한 코스튬까지는 네. 가능한데 네. 그게 귀찮다,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벌 의상으로 네. 여러분들께 판매 9,900원에 모실 거고요. 네. 민필리아 세트 같은 경우에는 민필리아 헤어까지 포함된 네. 상품이고 네. 저 민필리아 세트 의상 같은 경우에는 게임 내에서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그렇죠. 유니크 네. 아이템이기 때문에 비교적 네. 고가격에 네. 책정된 점은 부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만큼 또 민필리아 세트가 네. 보시면 또 게임 내에 네. 보면 되게 이쁘고 네. 굉장히 유니크해서 아마 네. 어깨에 힘 좀 들어가실 것 네. 같아요. 네. 글로벌 서버에서 네. 플레이하는 제 캐릭터가 미코테 역캐인데 네. 민필리아 세트 옷을 제가 구매해서 입었거든요. 아, 네. 굉장히 이쁩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 제 캐릭터가 입은 게 더 이뻤어요. 민필리아보다. 그렇죠. 이게 직접 눈으로 봐야지 이쁘다니까요.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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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네. 직접 예. 네. 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남캐는 뭐 따로 못 입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남캐 입을 수 있을 걸요? 와, 남캐가 못 입습니다. 여성 네. 여성 전용. 아, 네. 여성 전용. 네. 입니다. 그렇죠. 민필리아 세트 입고 싶으신 분은 네. 네, 환상력 드시면 됩니다. 이참에. 네. 네. 이참에 환상력 한번 확 들이키시고. 네. 민필리아 세트, 역캐 세트. 네. 네. 저게 다 보정이 되는 거라서요. 네. 머리까지 들어간 거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저거는 언제까지 판매가 아니라 앞으로 크리스탈샵에서 계속 네. 만나보실 수 있는데 네. 이왕이면 출시됐을 때 따끈따끈할 때 있는 게 가장 핫하죠. 유니크하죠. 네, 왠지 네. 유니크하죠. 뭐 혹시 지금 뭐 다른 여러 가지 코스튬이 많은데 민필리아 딱 입고 있으면 네. 확실히 돋보여요. 그렇죠, 돋보이죠. 저 네. 머리 굉장히 네. 이쁘거든요. 네. 가까이서 보면 그냥 아주 디테일이 네. 그냥 이쁩니다. 네, 이쁩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홈쇼핑 관련해서 조금 안내해 드릴 게 네, 다음 화면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그 지난 레터라이브였나요? 네, 지난 레터라이브 네, 달라가부 인형을 꼭 갖고 싶다고 네. 판매해달라고 하셔서 네. 저희가 이거 정말로 예정이 없던 건데 정말로 힘들게 요번에 되게 무리해가면서 추가를 했어요. 네, 지난 레터라이브 때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요구해 주셔서 네. 판매 검토를 했고요. 네. 달라가부 인형을 입고해서 내일부터 네. 네, 구매하실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참고로 루이스와 할아버지의 꼬마 친구는 바하무트 진성편 네. 4층을 클리어하고
마지막 진실이라는 퀘스트 칭호를 받게 될 때 네. 함께 얻는 보상이라서 네. 루이스와는 판매하지 않아요. 네. 루이스와 할아버지가 갖고 오신 분들은 진성을 네.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저희는 게임 플레이 열심히 하면 거의 뭐 웬만한 아이템들이나 이런 거 다 얻을 수 있으니까요. 아니 이분들은 네. 게임에서 주는데 팔아달래요. 여러분 루이스와는요 진성배 4층 클리어하시면 인게임 보상으로 주는 겁니다. 왜 그걸 저희가 그냥 드리는데 네. 지금은 게다가 3.1 패치잖아요. 네. 장비도 좋아서 네. 친구 몇몇 분이랑 조율 풀고 가면 네. 그 바하무트도 아주 쉽게 클리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쉽게 할 수 있어요. 네. 드리는데 왜 팔라고? 아 저희가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당황스럽네요. 그냥 그 돈 드릴 테니까 팔아달라는 분은요 네. 저희 크리스탈 샵에 있는 모든 꼬마 친구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구매하셔도 되고 여기가 있으시면 꼬마 친구가 필요하시구나 네, 다 구매하셔도 되고 네. 저희 크리스탈 샵에 꼬마 네. 친구 되게 많은데 많아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입고된 상품만 다 구매하는데도 좀 비용이 꽤 많이 나갈 텐데 그걸 왜 팔아달라고 합니까? 저희는 그런 거는 안 바랍니다. 게임 내에서 획득하세요. 네. 게임 내에서 저희 네. 이렇게 지금 홈쇼핑하는 것도 조금 부끄러워요. 네. 네. 아, 그리고 네. 급하게 연락이 왔는데요. 네. iOS도 된답니다. 아. 지금 뮤 온리인가? iOS에서도 아. 진짜? 네. 가능하다고 방금 연락이 왔어요. 아. 아, 네. 이게 갑작스러운 이제 속보입니다, 속보. 네. 네. 갑작스럽게 뮤 오리진 콜라보레이션 이벤트는 이제 iOS 쓰시는 분도 된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속보니까 저희 금요일 날 공지사항이나 안내사항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뮤 오리진을 안드로이드나 iOS 어떤 걸 플레이 하셔도 2환, 3환을 달성하시면 저 네. 아이템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잠시 그 혼돈해서 잘못 알려드렸는데 뮤에서 네. 파판으로 오는 네네 뮤 오리진 유저가 파판에 오는 유저들은 네. 안드로이드 유저만 네.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을 네. 알려드립니다. 뭐 저희가 약간 혼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정확한 네. 내용은 저희 그 이벤트 페이지 한번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럼 약간 잠깐 맥이 끊겼는데 네. 하던 거 마저 하죠. 네. 팔 건 팔아요. 네. 여러분 네. 많이 구매해 주셨고 지금 레터라이브 보시는 시청자분이 네. 한 3,500명이 넘는 것 같은데 네. 트위치 2,800명, 뭐 그 유튜브 700명 이상 네. 800명? 네. 3,600명 정도 보고 계시는데 아마 네. 많은 분들께서 구매하셨을 걸로 네. 대부분 구매하셨을 예, 예상이 됐는데 네. 그래도 망설이시는 분 네. 오늘 밤 12시까지 판매합니다. 이게 네. 네. 단품은 계속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렇죠. 이 패키지 상품은 10% 할인된 가격이고 네. 오늘 밤 12시가 지나면 할인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할인할 일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매하시는 게 네. 10% 절약하시는 거고요. 네. 지금 사인 애드레스 초반에 막 많이 하신 분들이 네. 조금 지루하셨는지 다른 의상으로 갈아입고 있거든요. 이럴 때 유니크하죠. 네, 유니크하게 딱 입으시면 진짜 멋집니다. 정말. 근데 순백색과 7입색 염료는 지금 못 그치 봐요. 순백색과 7입색 네. 염료는 저기 집사가 운 좋아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서 오늘 밤 12시까지 그렇군요. 이 진짜 패키지 상품이 판매가 되니까 2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예, 2시간도 안 남았어요. 1시간 38분 남았네요. 1시간 38분 후면 이 상품은 구할래야 구하실 수가 없으니까 네. 망설이시는 분들 네. 그냥 지금 바로 지금 주문 전화 폭주하거든요. 네. 네. 며칠이 막 오른 소리 들리네요. 네. 띵동띵동띵동 네. 네. 지금 망설이지 마시고 네. 망설이지 마세요. 네. 구매하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정구부는 꿀먹은먹 거래가 됐네요. 왜냐면은 정구부님은 네. 지금 이게 좀 지켜야 돼요. 왜냐면 네. 꿀팁들을 말씀해 주는데 꿀팁에 그렇죠. 신뢰도가 좀 떨어지기 네. 때문에 네. 판매는 뭐 저랑 팀장님이 네. 네. 알겠습니다. 소신껏 네. 네. 괜찮습니다. 이제 몇 번 했더니 그렇게 부끄럽진 않네요. 네. 네. 그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홈쇼핑 관련된 상품 관련된 내용은 다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네. 하나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죠. 네. 네. 비채용자 네. 추가적으로 채용 공고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파이널 판타지 14 광고 마케팅을 담당하실 네. 마케터 담당자분. 네. 그리고, 파이널 판타지 14 여러분들이 플레이하시는 네. 이용자 패턴, 컨텐츠 네. 이용 패턴, 뭐 레벨업 현황, 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네. 보다 이제 나은 파이널 판타지를 만드는 네. 네, 그 아주 큰 힘이 되는 데이터 네. 분석자도 네. 이제 채용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파이널 판타지 14 로컬라이즈의 분량이 네. 날이 갈수록 늘어나서 그렇죠. 도저히 이제 외주 번역사 협력사에서 네. 해주시는 그 속도로 저희가 패치 타이밍을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네. 좀 로컬라이즈 중에 일부를 저희가 직접 진행하는 네. 그 결정을 내렸고요. 네. 그 로컬라이즈 PM 경력자분을 채용을 네. 할 예정입니다. 로컬라이즈 PM 로컬라이즈 담당자분 같은 경우에는 신입 사원도 뽑긴 할 텐데요. 네. 우선 경력자분이 먼저 오시고 네. 어느 정도 업무 파악한 다음에 네. 이제 로컬라이즈 번역하실 신입 분을 네. 채용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총 세 분의 파이널 판타지 빛의 영자를 네. 채용을 하고 있고 네. 공식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 상단에 가시면 네. 저희가 별도로 공지 채용 공고를 올려놨기 때문에요. 네. 그 부분 확인하셔서 네. 우리 빛의 전사님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저희는 저희와 함께 네. 향후 10년 이상 서비스 10년 하면서 이상. 보장인가요? 그럼요. 아, 네. 쭉 계속됩니다. 네. 10년 이상 서비스 하고 네. 우리와 함께 제가 합판 네. 14하면서 정말 많이 늙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같이 늙는 물을 보시는 네. 뽑는 건가요? 특히 그 1주년 방송 때 그 제 2년 전 모습과 지금이 너무 늙었고 팝판이 잘못됐네 네. 이런 얘기 들었는데 네. 저와 우리와 함께 네. 늙어가시 아, 그래서 저도 입사하고 좀 늙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착각이야, 착각. 아, 그렇구나. 이제 좀 실마리가 잡혔어요. 네. 네. 저희와 함께 10년 이상 오래오래 네. 파이널 파트 서비스 하면서 함께 네.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실 네. 빛의 영자분을 네. 모실 예정이니까요. 네. 보시고 많은 지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팀장님이라 저라 정구부님이라 이렇게 되게 재미있게 일할 수 있으니까요. 네. 파이널 판타지도 되게 즐겁게 하면서 일도 재미있게 할 수 있으니까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또 정구부님의 메인 코너죠. 정구부님 거. 오로지 정구부님의 그 선생님의 꿀팁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화면 보여주시죠. 네, 오늘 꿀팁으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채팅을 하면서 사용을 하실 때 편하게 네. 사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네. 준비했습니다. 네. 예, 단축키를 통한 이제 채팅 채널을 갖다가 변경하는 단축키들이고요. 네. 네. 예, 기본 처음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고 네.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단축키 정보들을 갖다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이제 Alt-S부터 네. Alt-Y까지 해서 이제 채팅 채널을 변경하는 내용이고요. 네.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과장님께서 네. 비웃듯이 후 웃은 게 저 혹시 이미지를 보시고 웃으신 건가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네. 채팅이 웃겨서 웃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약간 피해식 예. 있으신데요? 아닙니다. 아, 잘생긴 사람들 다 이러나요? 아, 정말 늙었다고 무시하고 해서 저는 저런 코너도 없어요.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 괜찮습니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네, 만들어 드릴게요. 네. 네. 다음 네. 레터 라이브에는 우리 그 승현 과장님의 전용 코너가 생기는 걸로 네. 기대를 네, 해도 좋겠네요. 제 할 일이 또 생기는 건가요? 아, 좋은데요? 아, 정말 좋아요. 아, 내일도 야근이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2부에 준비된 내용은 대략 여기까지고요. 네. 이제 Q&A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말씀 보여주시죠.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 저희가 선정을 네. 했고요. 요시다 PD님 팬미팅이 진짜인가요? 아, 이게 팬미팅이 아니라요. 네. 저희가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듯이 레터라이브를 네. 저희 회사 3층 카페에서 네. 저희 유저분들을 초청해서 네. 레터라이브 현장 관람을 네. 지금까지 한 5번 정도 그러니까 외부 스튜디오에서 3번 정도 했었고요. 네. 우리 회사 3층 카페에서 2번 정도 했었는데 네. 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네. 여러분들을 모시고 네. 네. 요시다 PD님도 모실 수 있으면 좋고 네. 해서 한번 현장 관람을 현재 고려하고 있고요. 네. 요시다 PD님이 요즘 너무 바쁘셔서 네.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난 상태인데 네. 뭐 요시다 PD님이 오시면 너무 좋겠지만 네. 만약에 올해 못 오셔도 네. 내년에는 몇 개월 내에는 꼭 저희가 한번 모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네.
자리 그리고 레터 라이브를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뭐 이번에 뭐 근시일내 요시다 PD님이 안 오셔도 레터 라이브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시나요? 네. 마음은 하고 싶은데요. 봐야 되는 거죠. 네. 또 그 다음 레터 라이브 네. 때 말씀드릴 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 오프라인을 우리 정구부가 기획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언제쯤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일 야근하면 금방 나옵니다. 며칠 야근하면 금방. 그렇겠죠. 야근 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원래 이때 되게 열심히 해야 될 때입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보여주시죠. 네. 아니마 웹폰을 만들고 싶은 자베의 조디아 웹폰 제타가 있어야 1단계 스킵이 가능한 건가요? 아닙니다. 제타가 있으면 네. 어떤 단계에 네. 어떤 자베 아이 그 아니마 웹폰이라도 1단계 패스가 가능합니다. 아, 예를 들어 제가 네. 흑마도사로 제타를 했다. 네. 그런데 암흑기사에 네. 그 아니마 웹폰이 만들고 싶다. 그러면 네. 1단계가 네. 패스가 되고 2단계부터 네. 시작 1단계 아. 아이템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아니마 웹폰 열심히 네. 네. 많이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외형 정말 멋있잖아요. 네요. 네. 꼭 획득하시길 바라고요. 네. 네. 다음 질문 보시죠. 클라우드 의상 언제 나오나요? 클라우드가 글로벌 기준으로는 네. 720일을 이용해 주신, 그러니까 네. 1년이 365일이니까 네. 2년이면 이제 730일인데 이제 네. 30일씩해서 720일 이용을 해주신 VIP 분들 베테랑 리워드 보상으로 네. 클라우드 의상이 제공이 되는데 네. 아직 저희도 최종 확정은 아닌데요. 저희도 네. 동일하게 저희 VIP 포인트 네. 2년 네. 정도 되었을 때 제공해드리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제 서비스한 지 1년 조금 지났고 그쵸. 그래서 좀 여러모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원하시면 좀 다른 방향으로 또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쨌든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고 얻으실 수 있는 방안들을 네. 고민하고 있고 네. 지금은 그냥 예, 고민하고 있고 머지않아 네. 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 네. 드릴 수 없겠네요.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네. 말씀드리고요. 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좀 보여주시죠. 네. 네, 서비스 종류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진짜로, 네. 제 농담이 아니라 커뮤니티 네. 게시판 볼 때마다 이제 저런 얘기 많이 듣는데, 네. 저 이런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파이널 판타지 14가, 네. 뭐, 게임 트랙스니, 멀티클릭이니, 네. 각종 게임 차트에서 네. 20위권, 30위권 때, 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성적을 거두는 게임이 우리나라 20, 30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이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정도 수준이면 굉장히 괜찮은 수준이고요. 네. 이 정도 수준인데 서비스 종료를 걱정하신다라면 그 순위 50위권 박, 70위권 박, 100위권 밖의 게임은 진작 종료할게요. 많은 게임들 다 안정적으로 운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뭐 네. 네. 그래서 전혀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저희가 많이는 못 버는데 네. 충분히 유지하고 저희 행복하게 네. 할 정도는 벌고 있으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혹시라도 걱정이 되시면 크리스탈샵 가세요. 그러면 그만큼 그 우리의 서비스 시간이 오래 길어지고 10년 갈 수 있고 20년 갈 수 있고 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네. 네. 네 진짜 그 전혀 여러분 전혀 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저희가 위험하면 앞에 채용 공고를 3번이나 그렇죠. 3번이나 하겠습니다. 네. 그 안 되는 네. 게임은요 팬페시티벌도 안 가고요 채용도 그렇죠. 못 해요. 네. 충분히 괜찮고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플레이하실 수 있는 환경이니까 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네. 안심하고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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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질문 보여주시죠. 신생 버전 레이드, 침공이나 진성 등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네요. 이건 운영 쪽에서. 이제 이런 걸 준비하는데 어떤가요, 네. 재훈 대리님, 정구부님? 많은 분들께서 네. 이제 원하신다면 저기에 맞춰서 이제 네. 이벤트를 준비하든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제 네. 같이 논의를 네,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일단은 이제 의견들을 확인을 했으니까 네. 지금 야근을 해야겠네요. 아 정말요? 나가서 이 퇴근 안 시키고 같이 야근하면 아.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지금 밖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끝나고 나서 바로
준비해 볼게요. 정국은이 이미랑 조금 다른 발언들 하시는데 되게 착하고 되게 칼퇴근 칼출근 딱 정직하게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팀원들을 야근시키려고 하시는 건가요? 회사에서 저기 행복하시라고 흑염룡 VCR에도 회사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 저는 다 혼자 하고 사람들 야근 안 시키는데 같이 해야죠. 전 제가 다 혼자 합니다. 네. 참 즐거운 직장입니다. 네. 다음 질문 보여주시죠. 네. 네. 사보텐더 언제 또 열리나요? 사보텐더 서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네. 올해 안에 한 번 더 그 캐릭터 생성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검토 중입니다. 뭐 지금 당장은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올해 안에 한 번은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여기까지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아마 뭔가 좀 그 진행이 되면 다음 레터 라이브 때 안내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지금 내일 패치기도 하고 3.1로 준비도 했었고 또 이제 내일 모레 라스베가스 출국도 해야 돼서 제가 다녀와서 타이밍을 좀 재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있나요? 네. 현재 기공성 알렉산더 영웅 클리어 유저수를 알려줄 수 있나요? 클리어, 네. 확실히,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요. 네. 3.2가 다가왔을 때 한번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건 네 자리 숫자가 아닙니다. 세 자리 숫자 유저분들만 클리어를 하셨고요. 네. 아직 네 자리 숫자까지 도달하진 않았습니다. 네. 이건 다음 저희 레터 라이브 때 다음이나 다다음번에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다음 질문 보여주시죠. 네. 김도훈이랑 손오공 이상은 언제 나오나요? 지난 레터 라이브 때도 살짝 언급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중국에서 먼저 출시한 제품을 처음으로 가져온 게 이번 차이나 드레스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일단 노력하고 있고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원하시면 출시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좀 더 이렇게 이 근두를 갖고 싶은 성인을 보여주시면 열이와 의지를 그만해 이제. 오늘은 그만해. 충분히 우리 양 많이 팔기 때문에. 네 정신 차리고요. 네. 네. 어쨌든, 중공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질문 보여주시죠. 아, 이제 준비된 질문은 이제 없네요. 네. 네. 아, 어떻게 2부는 저희가 조금은 약간 가볍게, 좀 재밌게 하려고 농담도 했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 보시는 것만큼 참 즐겁게 일하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분들 그 채용 공고 낸 거 꼭 한번 관심인들은 보시고,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네. 뭐, 할 말씀 있으신가요? 한 달 만에 진행한 레터 라이브였는데, 진짜 지난주 인사드린 것처럼 생생한데요. 네. 저희가 이게 사실 준비하는 게 정말 힘든 과정이거든요. 네.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내용 정리하고, 데이터 뽑고, 그리고 우리 어둠의 사막노랑 어둠의 영자가 레터 라이브 방송 VCR 만들고, 여러분들이 보신 PPT 이쁘게 디자인하고,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패치 준비도 해야 되고 이벤트 준비도 해야 되고 홈쇼핑도 해야 되고 그래서 샵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정말 언능한 것 같네요. 정말 그래도 저희는 그 한 달에 한 번 뭐 길어야 1.5달에 한 번 걸로 하는 이 레터 앱은 여러분들이 호통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고 오늘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보면 3천 명 이상이 지켜봐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이 없고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서비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재훈 대리님도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들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고 홈쇼핑 가지고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저희들 즐겁게 일하고 있고 이제 야근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많이 안 하려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채용 공고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이력서부터 보내주세요. 저희 세 명을 매일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좋은 일인가요?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네. 목이 빠지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소식들을 준비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드릴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 더 노력하겠고요. 네. 이제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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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말씀하신 요새 주말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네. 저도 그것 때문에 감기가 걸렸거든요. 지금 날씨 꽤 일교차 심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그 17회 때 팬 페스티벌 관련이나 지금 최정희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좀 다양하고 다음 레터 때는 좀 알차고 더 좀 더 재미있는 정보들을 안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레터 라이브 17회 때 뵙겠습니다. 그럼 16회 레터 라이브 16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